여러분 여기 배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배 같은 올린 적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배 같은 새로운 전시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때마침 왔더니 우리 큐레이터 쌤이 이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쌤이 계셔서 큐레이터 쌤에게 전시 전반적인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이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리즈는 선생님, 이게 최근작. 네, 아래층은 200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 작품들은 지금 현재 작업하시는 돌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신데요. 돌이요? 네네. 이 작업들이 전부 다 돌이 자갈 같은 각각의 모양이 다르게 생긴 돌들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그 돌을 화면 위에 올려놓고 그 돌을 굴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세요. 아, 이게 그럼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돌을 굴리면서 하신 거예요? 네네. 작가님은 거의 2000년 이후부터는 거의 붓을 사용하신 적이 거의 없으시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 돌을 굴릴 때도 그 돌이 굴리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작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그런 개입이 안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그 고무 패킹 같은 걸 던져서 위치를 설정하고 고무 패킹이 표시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게 굴려서 그 돌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모양을 흔적을 남기도록 하는 작업이에요. 약간 무작위하게 굴려서 이렇게 나오나 봐요. 네, 이 과정을 천 번. 네? 사실 천 번 하는 게 이 작업의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이걸 그냥 봐서는 돌을 굴렸다라는 거 또는 그 천 번이라는 숫자 이런 것도 아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네. 들으니까. 네.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걸 듣고 나면 여기 나오는 선이라든가 모양 같은 것들이 네. 그릴 수 있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 안에서 작가님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보다는 그 천 번의 과정과 시간 그리고 그 돌들이 만든 흔적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여기는 돌이 찍힌 돌이 처음 놓여진 자리에서 거기서 이제 네. 아래로 굴려지는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얘도 네 하나 첫 번째 돌이 놓인 위치로부터 오른쪽으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전체가 천 번의 돌이 놓인 다음에 그 돌이 화면을 계속 굴르면서 자기가 묻었던 검은색이 다 사라질 때까지 화면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약간 그런 흔적들이라서 테두리에 울타리를 치고 돌이 튀어나가게 그렇게 해서 돌을 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에는 그럼 그리신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위에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돌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검정색 조약돌 같은 그런 네네. 형태 그런 작은 돌들을 골라서 작업을 하시고 있고요. 그 돌을 마음에 드는 돌을 고르셨을 때 좋은 붓을 얻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세요. 자연에 어떻게 보면 돌이 그러니까 붓이네요. 네.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지금 테두리가 되어 있는 그 캔버스를 이제 목재로 만드신 다음에 검은색을 칠하고 그 주변에 그 가정용 식칼 같은 그런 네. 칼로 마구 눈을 감고 마구 내려 쳐서 만들어진 작업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는 이렇게 형태를 만드실 수 없는데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아무런 의지나 어떤 목적이나 욕심을 갖지 않고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들을 만드신 거예요. 약간 그 옛날 나무꾼이 나무뱀 자국처럼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도 조금 보면 약간씩의 부스러기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도 이 작업의 하나의 과정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칼이 붓 같은 역할을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잘 그릴 수 있는 도구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자유로운 어떤 선을 얻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많으셔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작업은 2000년대 초반에 한 2,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작업하셨던 드로잉 작업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이 작업들은 하나하나가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내가 편하고 익숙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구를 창안하고 그 도구로부터 잘 쓰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네. 억지로 멀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도구랑 친해지는 노력이 아니라 도구하고 계속 낯설어지는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도구를 잘 다루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더 잘 이 모양을 낼 수 있다라든가 이런 욕구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그걸 경계하시면서 작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이렇게 굴러가는 이게 뭔가 구르는 느낌이어서 샌프란시스 그 네. 구슬 드로잉 같이 네. 약간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이 났는데 한국에서는 아예 이 작가님 작업을 많이 본 적이 없어서 네. 되게 새로웠어요. 특히 자갈도 그렇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약간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 게 네. 거기를 벗어나가지 않으려고 맞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우주적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네. 가운데 돌이 놓여지고 그 돌이 아. 계속해서 구르면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 재밌네요. 이게 아마 구슬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좀 비정형적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죠? 구슬이면 좀 더 딱 네. 이렇게 직선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뭘까 했는데 아, 돌을 굴리면 또 저런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돌은 그 작가님의 말씀에 따르면 돌은 다 저마다의 생김새가 있기 때문에 그 저마다의 생김새 때문에 동일하게 구를 수가 없긴 없대요. 그래서 아, 그 형태들을 이렇게 흔적들을 찾아가는 그런 선들 가장 자연스럽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선들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을 얻기 위해서 저 여기 작업들은 대체적으로 불편한 도구를 사용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선을 얻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계셔서 방법들이 다 달라요.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려있는 이 작품들은 하나도 동일한 방법이나 동일한 도구로 쓰여진 게 거의 없거든요. 완전 다른 형태의 드로잉이 나와버리네요. 네. 근데 요건 또 다시 또 자갈 시리즈. 네. 근데 똑같은 자갈이어도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화면이 작기 때문에 1000번이 아니라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돌이 놓여진 횟수만큼. 네. 그래서 아마 100번 이런 식의 횟수로 놓여진 돌들이 굴러간 흔적들이에요. 그럼 작품을 이렇게 완성할 때까지 시간이 네.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꽤 걸리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올려놓고 굴리고 네. 올려놓고 굴리고 네. 왜냐면 이게 한 번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짙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겹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돌을 많이 그러니까 잉크를 많이 머금은 돌이 처음 놓여진 자리의 검정색은 저렇게 나오고요. 그 전색으로부터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굴러서 떨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첫인상 같아요. 뭔가 누구 처음 만났을 때 네. 엄청 강하게 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이렇게, 네, 그렇게 별로 관심 없어하는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네요. 지금 여기 동영상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드로잉들의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도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도구와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70년대 우리나라 실험미술과 그 당시에 기하학적 추상이 그 있었던 시기에 신체제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실험미술을 했던 작가들이 갖고 있는 정신이 아직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동일한 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선이라든가 새로운 형태를 창안할 수 있는 도구를 계속해서 만들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들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드로잉 작업인데 저렇게 본인이 만드신 틀에 펜을 끼워 놓고 팔을 쭉 펴서 앉으신 다음에 심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기가 폐로 들어가서 어깨가 올라가고 팔 끝으로 그게 조금씩 전해지면서 미세하게 흔들림이 생기잖아요. 그 흔들림을 계속해서 저기서 이렇게 펜 끝에서 도화지에 스스로 만들어지는 선들을 잡아내시는 건데 이걸 이 심호흡을 1000번 하시면 작업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약간 저는 개미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생각했어요. 작품만 봤을 때 개미들이 걸어가는 느낌인데 근데 뭔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 없이 드로잉만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실 결과물만 가지고는 저 드로잉이 드로잉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네. 돼서 사실 이 하셨던 작업을 재현하거나 다시 반복하지 않으시는데 시리즈가 끝나면 근데 이번에는 저 드로잉 작업들을 저희가 이 동영상으로 작업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꼭 같이 봐야겠다. 네. 저 작업은 실이에요. 도구가. 붓이 아니라. 오, 머리카락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옛날에 귀신 색깔 머리 있잖아요. 네. 아, 그럼 실을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실을
이렇게 한 1m 정도 되는 실을 검은색 잉크, 그 아크릴 물감을 푼 곳에다가 담갔다가 그거를 들고 걸어가서 화면 가운데를 향해서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던지고 다시 그걸 반복. 네, 그걸 건져내서 다시 그 실을 가지고 또 다시 반복하는 걸 1000번. 네. 작가님한테 1000번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을까요?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1000배? 네. 절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그런 데서 힌트를 얻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1000번 자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이쯤 하면 됐다라는 자기 욕심에 멈추지 않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셨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1000번이 근데 사실 엄청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고 어떤 이 작품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다하는 약간 그런 과정에 마무리에 해당되는 숫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얘는 당신이 또 새로운 재료였죠? 이것도 돌인데요. 이거는 화면을 약간 경사를 지게 만들어서 위쪽 부분에서 하나를 네, 살짝 던지듯이 놓으면 공이 통통 튕기면서 이제 어떤 문양들을 만들어가서 공이 닿아서 많이 부딪히는 곳에서는 많은 그 부딪힘이 생긴 곳은 검게 생기고요. 그로부터 굴러내려간 곳들에서는 이제 형태들이 자유롭게 경사가 좋기 때문에 자기 모양대로 마구 이렇게 튕겨 나가게 되거든요. 뿌리 같기도 해요. 나무의 어떤 뿌리.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최신 작들. 그러니까 앞에 보셨던 돌 작업이 더 최신 작업이고요. 이쪽 안쪽 작업은 그거보다 조금 이전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 드로잉 작업은 2000년대 초반에 거의 1, 2년간 집중적으로 작업하셨던 작품들인데 사실 이것보다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부를 저희가 이번에 이 드로잉은 처음 공개된 작업들이에요. 지금 저기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도 작가님 작품 볼 수 있다고. 네네. 여기 넣어드리려고. 네네. 같이 보시라고. 근데 거기는 드로잉은. 네, 거기는 있잖아요. 70년대 그 신체제 활동하셨던 당시에 하셨던 그 기하학적 추상 작업만 그러다가 있어요. 이 전시에서 너무 귀환이니까 여기는 좀 더 과거로.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먼저 보시면 좋을까요? 이 작품이 이 위에서는 가장 그래도 오래된 과거의 작업에 속하는데 86년도 작품이고요. 이제 이 작품 이전 몇 년 전부터 70년대 후반부터 벌써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더 이상 이제 어떤 조형성을 가진다든가 선을 가지고 화면을 구성한다든가 하는 것부터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작업들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화면을 검게 칠하고 약간 이렇게 긁어내는 식으로 해서 작업들을 하셨던 시기의 작업이고 이건 90년대 작업인데 약간 기하학적 추상이 연상될 수 있을 정도로 색이 아직 남아있는 시기예요. 아래층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거의 검은색의 줄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색을 아예 안 쓰신 게 아니어서 그 이전에 그 작업들이 어떤 형상이었는지 좀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는 약간의 그런 회고전 형식의 전시를 기획하고 싶어서 기획을 한 거라서 시계별로 8번의 약간의 변화가 생기시는데 그 지점들을 다 하나씩 여기서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대나무를 이용해서 선을 표현하신 거라서 완벽한 직선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약간 탄성이 있어서. 네, 맞아요. 약간 아까 그 다혜 쌤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치다 보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치는 쳤던 흔적들, 네. 살 연으로 네. 치면 맞아요. 그 연 만드는 그 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치면서 약간 그 물감이 튀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흔적들이 여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완전한 직선이 진짜 아닌 게 보이는 네. 것 같아요. 얘도 네, 이 작업도 이 같은 시리즈 작업이라서 이제 대나무? 대나무 이게 포스터라서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걸 전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작가님 작업 중에서 작은 사이즈 작업들은 사실 많이 공개된 적이 없어서 좀 새롭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중요한 전시네요. 이 작업 본 화면에 이렇게 묽은 물감들을 올려놓으시고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이 작품 시리즈는 그거를 스케줄을 이렇게 밀어서 물감에 밀려간 부분들을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떻게 잘 예쁘게 만든다라기보다는 규칙을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밀어가면서 만드신 거라서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는 효과의 측면보다는 본인이 만드신 어떤 규칙 안에서 화면들을 구성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진 거야. 자연이 드러난 거야 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런 형상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의 작업들은 전부 다 제목이 무물이에요. 여기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으셨나요? 네. 계단 상단에 이 작품들에서 무엇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작가님의 마음을 약간 저희가 살짝 보고 싶어서 하나의 글귀를 남겨놨거든요. 여기 위에요? 여기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거를 선 여기 와, 이렇게 또 빈 이렇게 있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한번 돌 작업이나 드로잉 작업을 보시면 이 과정들이 어떻게 하나의 작업으로 되고 작가님의 작업의 완성으로 이르렀는지를 보실 수 있어서 귀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는 작품들이 이 자리에 돌아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작가님이 그 본인의 가장 원하는 회한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처음 땅에 선을 그었을 때 그 흔적, 그러니까 정말 내가 무언가 처음 보았어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선이 처음 생겨난 순간을 보는 거에 대한 게 있으셔서 그런 자기의 멸망의 순간으로 귀환한다? 라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걸 다 보신 관객들이 내려가시면서 아, 이 작품들이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는지를 보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이거가 너무 내려갈 때 이렇게 딱 보시면 선생님들, 이 관람객들도 귀환이라는 걸 생각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Full stop. Can't believe I live in your thought. About you all the time, morning, evening, and midnight. Such a wonderful delight. Forgo, give up everything that I.